옆에선 이렇게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잠이나 잡시다. 아니 비피하면 제가 또 빠질 수가 없죠. 자, 1편에 이어서 시작합니다. 어우, 제가 좀 늦었죠? 야, 영상을 빨리 만드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1편이 떡상해가지고 구독자가 엄청 늘었어요. 아,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1편 안 보고 오셨으면 먼저 보고 오세요. 어쨌든 이제 열차에서 내려서 본격적으로 순천을 여행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순천역입니다. 생각보다 크죠?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전용 버스에 올라타는데 이게 1월에 찍은 거라 사람들이 패딩을 입고 있네요. 지금 더 죽을 것 같은데. 바른말 고운말. 어쨌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저희는 서울역을 출발해서 약 4시간 정도를 달려 이곳 순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4시간이나 걸렸나? 중간에 자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밥 먹으러 갑니다. 예스! 벌써부터 기분 좋아지죠? 자, 도착을 했습니다. 발교 꼬막 정식을 먹을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먹을 겁니다. 와, 밥상 실하냐? 아니 상다리 부러지겠어 그냥. 이게 예상 바뀌었던 게 보통 단체 여행하면 오는 순서대로 채워서 앉기도 하잖아요. 근데 해랑여행에선 아예 일행별로 테이블을 나눠가지고 자리를 지정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 왔죠. 그래서 저거 다 내꺼임. 개존링. 여튼 조개하고 좀 비슷한 꼬막부터. 야야야 아저씨 왜 그걸 못 집어요. 아니 진짜. 아니 뭐 맛은 신선합니다. 이거는 짱뚱어탕이라 하는데 이름 좀 특이하죠. 약간 추어탕하고 비슷한 느낌?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다 먹음. 자, 남겼죠? 더 돼지 아니에요. 다 먹고 나와보니까 매실차가 있길래 한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시중에서 파는 그 달달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원액이야 그냥. 근데 먹으면 딱 저 소리 나와요. 자, 밥도 먹었으니 관광을 해야겠죠. 첫 번째로 온 데는 그 유명한 순천만수집입니다. 사실 순천은 이전에도 두 번이나 왔었는데 막상 순천만을 와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풍경을 보니까 와, 내가 왜 여길 인지하나 싶더라고.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좋았습니다. 아, 찍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첫 번째 잘 나왔죠? 뭐 이게 풍경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어떻게 사진을 찍어도 다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관광시간도 1시간 반? 2시간? 이리 넉넉하게 줘가지고 원없이 보고 나왔습니다. 끝무렵에는 뭐 전통차 같은 걸 준다고 해서 왔는데 야, 이것도 진짜 개맛없습니다. 그냥 먹지 마세요 저건. 자, 다 봤으니 다시 버스로 복귀합니다.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가는데 확실히 별 노력 없이도 알아서 데려다 주니까 그건 참 편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나간읍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행 중에는 이렇게 지역 가이드분도 따라다닙니다. 아무래도 이동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중장년층 이상인 분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 처음 왔을 땐 민속촌 그 이상 그 이하의 느낌도 아니어서 조금 그랬는데 끝날 때쯤에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뭔가에서 보니까 와, 이거 보려고 온 거구만. 거의 뭐 유튜브 영상 끝까지 보게 만들려고 중요한 거 맨 뒤에 보여주는 느낌? 아, 농담이고 풍경은 진짜 좋았습니다. 자, 1일차 관광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광양으로 왔는데 승무원분이 문제를 내시더라고요. 호남선의 마지막 역은 목포입니다. 그러면 전라선의 마지막 역은 어딜까요? 아, 잠만. 설마 이거 안다고 눈치 없게 바로 답하는 거 아니겠지? 아, 진짜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진짜 다른 사람도 맞추게. 어? 1월에 나야 제발. 여수요. 아, 저 10분. 아, 눈치. 진짜 개쪽팔리네 진짜. 잘했어. 아주 잘했어. 자, 어쨌든 광양. 아, 잠깐만. 자, 어쨌든 광양 불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네, 이게 광양 불고기입니다. 이 와중에 고기 혼자 먹음. 아, 보통 불고기 하면 이걸 생각하게 되죠. 아, 근데 이건 서울식 불고기고 광양식 불고기는 저렇게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한 얇은 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라고 하네요. 네, 보시다시피 개 얇죠. 뭐 맛 자체는 좋았어요. 근데 아, 양이 너무 적어. 아, 솔직히 한 사람도 2인분은 줘야지. 아이, 뭐 저 불고기도 나름 비싼 거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자, 버스로 가는데 웬 소가 있네요. 어우, 저 빵댕이 봐. 찰싹.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저 저런 취향 아니에요. 아이, 거길 왜 만져. 개더럽네 진짜. 자, 광양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열차에 타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뭐 안 말해도 알죠? 바로 여기입니다. 후식 먹어야지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 스낵바에 있는 음식이 바뀌었네요. 주로 술안주인 듯? 일단 가져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솔직히 이때가 가장 설렘. 제가 다 먹었으니 방으로 돌아갑니다. 밤 되니까 분위기가 더 좋아졌네요. 뭐 옷은 대충 이렇게 놓고 이불로 대충 덮으면 됩니다. 아니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살펴볼까요? 아니 그냥 열매들이 뜸을 들이고 있어. 우선 볼일 보는 곳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름 변기에 비데도 있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선 이렇게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기 배 나온 것 봐. 아우 진짜 못 봐주겠네 그냥 진짜. 혹시 저거 물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나옵니다. 뜨거운 물로 나와요. 그 밖에 뭐 수건도 넉넉하게 있었고 샴푸라든지 칫솔이라든지 다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옷 말고는 짐을 챙길 필요가 없더라고요.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준다고도 하더라고요. 아 원래 이 시간쯤에 라운지 칸에서 라이브 공연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 갔습니다. 아니 뭐 노래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잠이나 잡시다. 아 불을 안 껐니? 아씨 이럴 땐 발로 꺼야 됩니다. 일어나기 귀찮아. 야 빨리 야 두 번째 나만 하나 아니 왜 안 꺼지? 씨 꺼졌다. 잠모두 잘 자요. 아 안 끝났어. 나가지마. 자 2일차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은 부산에 있는 부전역을 지나고 있네요. 저는 부전이 아니라 잘섭니다. 죄송합니다. 잠자리는 어땠냐면 보통 흔들림 때문에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전 괜찮았습니다. 이게 열차가 계속 움직인 게 아니라 심야 시간에는 멈췄다 가기 때문에 저는 잘 잤습니다. 나갈 준비를 하니까 이제 열차가 여기 도착을 하네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신해운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냥 바로 가시죠. 이제 올라가는 중인데 열차가 들어오네요. 야 이 풍경 유튜브 각인데? 야 빨리 들어와 빨리 오 들어왔다 유튜브 각 실패. 에휴 그냥 버스나 탑시다. 야 버스에 타니까 새로운 부산 가이드분이 등장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버스마입니다. 오신다 많이 계십니다. 솔직히 저분 좀 제 취향. 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어쨌든 버스 타고 도착한 곳은 바로 부산 마린시티에 있는 하나 리조트입니다. 이 와중에 건물 높이 봐. 와 개부럽다 진짜. 와 여기 살고 싶다 진짜. 근데 여기 온 이유는 아침 먹으려고. 조식 뷔페 먹으러 왔어요. 아니 뷔페 하면 제가 또 빠질 수가 없죠. 이 와중에 살찌는 것만 눈 두드리고 있어. 에휴 맛있디? 응 개맛있음. 개좀 또 먹어야지. 100% 살찌는 소시지를 또 먹어봅시다. 자 이렇게 집으면 뭐요? 아니 저기요? 아, 이러면 어떻게 집 가져가요? 이런 개씨. 뭐 어쨌든 풍경도 아주 멋졌습니다. 야 해 뜨기 직전에 부산바다. 밥 먹고 난 뒤에는 리조트 안에 있는 사우나도 가더라고요. 물론 안을 찍을 순 없으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 저거하고 완전 똑같진 않은데 탕 안에서도 바다가 보여가지고 진짜 좋더라고요. 뭐 아침부터 목욕하니까 개운하기도 했고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자 목욕을 마치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야 이건 다시 봐도 멋지네. 옆에는 바로 부산바다가 있었는데 아 이것도 진짜 멋졌습니다. 야 뭐랄까 어제까진 순천을 여행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부산바다를 보니까 참 느낌이 묘했네요. 자 그럼 이제 슬슬 내 엔딩각 잡고 있죠. 더 길게 만들고 싶은데 그럼 한도 끝도 없이 늦어질 것 같아. 뭐 아쉽지만 다음 예고편 보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야 바다 진짜 멋지다. 제 열차에서 와인으로 분위기 좀 내봤습니다. 와 왜 종동진 온지 알겠구만.